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지역 염동열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강원랜드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관련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 공학 인재들이 2016 공학 교육 페스티벌에 모였습니다. 전국 93개 공대에서 218개 팀이 참가해 저마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술 개발 성과물들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도 발전이 멈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에서 폐광 지역 특별법을 마련하고 강원랜드를 설립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제 법 시효가 10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이 상생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염동열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의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 리조트가 만들어지면서 자산가치 3조 7천억 원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광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폐광지에서 그 가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 향토적 가치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의 문화와 관광화, 산업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러한 것이 잘 부족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강원랜드의 미래와 폐광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 주민이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원랜드하고 이제 지역 사회가 제대로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에 있는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차 산업 및 이제 자연, 식물, 나무 이런 그런 강점들을 활용한 그런 이제 산업들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중심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가 관광 산업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 확충보다는 그 내적인 콘텐츠 개발, 다양한 게 이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스 산업 쪽에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치중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바깥에 지역에 가셔서 돈을 쓸 수 있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강원랜드가 지역을 위한 일방적인 지원 형식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산업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향토적 가치,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 등이라든가 경제를 출환시켜 나갈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또 강원랜드 이것을 지원하고 따라서 강원랜드와 지역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한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상생해야만 저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집에서 간단한 조리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제품들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여성 경제 참여율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인데요. 얼마 전 개최된 2016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도 가정 간편식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름을 개봉하지 않고 바로 데울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전자레인지용 그릇. 비닐이 있는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필름이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앉으며 음식이 조리됩니다.
그릇 모서리에 뚫려 있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은 내부 압력을 생성해 수분을 잡아주고 제품의 식감과 맛을 살려줍니다. 수증기 압력에 의해 조리 시간 단축은 물론 전기 절약도 가능합니다. 뛰어난 품질력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국내 대형 식품회사 10곳에 납품 중이며 일본과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기내식에 케이터링 하는 회사로 우리가 납품을 하는데 그 엄격한 위생 검사와 친환경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심사 결과 저희들이 우수한 그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제11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정 간편식이 식품 제조와 유통업체가 가장 주목하는 트렌드로 평가받으며 특별 기획관도 마련됐습니다. 물에 불려 5분이면 잡채를 만들 수 있는 혼밥 채소볼부터 어떤 요리든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만능 소스까지 다양한 가정 간편식 제품들이 소개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 이어 올해 전망되는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는 2조 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즉석 조리식품을 구입할 정도로 가정 간편식은 이제 익숙한 제품이 됐습니다. 500만이 넘는 1인 가구와 혼밥 쪽 증가에 힘입어 가정 간편식 시장이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연입니다. 대학생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힘을 합쳐 만든 결과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장 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개발품들도 선보였는데요. 2016 공학교육 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활약할 미래 공학 인재들이 모인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대학생이 개발한 투명 전광판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필름에 LED 소자를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016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만큼 성장성을 인정받았고 창업을 통해 상용화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이제 제품을 계속 디벨롭하는 단계에 있고요. 현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품을 실제 필름 형태로 설치를 해서 제품을 먼저 테스트한 후에 상용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기타지만 IT가 융합된 기타입니다. 녹색 LED가 깜빡이면서 짚어야 할 코드 위치를 알려주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게임을 하듯 튕겨야 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돼 혼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판에 LED가 들어와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그 LED를 보고 어디를 지판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기타를 배울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공학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6 공학교육 페스티벌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 개발 성과물들이 소개됐습니다. 전국 93개 공대에서 218개 팀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뽐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나온 작품들의 개발 동기를 보면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창의적이고 사회가 원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한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공학인력 양성.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국내 소재 부품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가치사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산업부는 우선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원 예산을 올해 30억 원에서 내년에 5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상담회를 늘리고 코트라 거점 무역관을 확대해 수요 발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성약 프로젝트 230건,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요 발굴에서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10월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10월 완성차 생산량은 34만 7,4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4.2% 줄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데에는 태풍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조업 일수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출 역시 유럽연합과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하면서 9월보다 11.8% 줄어든 3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0월 수입 물가지수는 77.87로 9월 74.64보다 4.3%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재료와 석탄, 석유 제품이 9월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수출 물가지수 역시 80.53을 기록하며 9월보다 3.2% 증가했습니다. 국내 편의점 수가 3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편의점 수는 3만 3천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은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 채널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역시 2013년 12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17조 2천억 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올해는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전기차 볼트 EV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가 뽑은 2017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GM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 EV는 첨단 디자인과 기술 혁신, 주행 성능 등 6가지 항목에 근거해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GM과 LG의 협업으로 탄생한 볼트 EV는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1회 충전 주행 거리로 383km를 공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통상 현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대미 통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에는 협의회 준비와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미 통상 실무 작업반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정만기 1차관 주제로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봇산업 발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월 주형한 장관 주제로 개최된 로봇산업 발전 간담회 이후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습니다. 일회용 기저귀 등 흡수용품의 핵심 소재인 고흡수성 수지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품질 흡수성 수지와 관련된 출원 건수는 총 183건으로 이전 5년간 합계인 58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한중 미래 협력 플라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스타트업 40개사와 중국 벤처캐피탈 등 250여 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와 한중 스타트업 협력 포럼 등이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산업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현 정부와 대비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대미 통상에서의 돌파구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채널A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